이런 걸 실 접 또 욕하려고 하네. 이번 선거의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기울어진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자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지금 엉망진창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다. 엉망진창 만들고 모든 잣대는 공정에 이제 지 좋아하는 공정 아니었습니까? 그 공정은 왜 자기한테 안 합니까? 자기 마누라한테 왜 안 드려야 됩니까? 잘하면 해주고 안 주면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윤석열을 자른 것이 제 1번 목적입니다. 아, 시원시원하십니다. 윤주가! 부산 시민들이 거의 70%가 원하는, 최소한 과반 이상이 원하는 김건희의 특검, 빨리 감옥으로 보내는 이런 일을 앞장서서 해주실 분이 바로 윤준호 후보라고 보는데, 네, 여러분들 많은 참고로서 김건희 윤석열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아! 부산 재송 반려 반송 지역구를 둔 해운대 을 윤준호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지금 뭐 총선이 네. 윤석열 심판으로 지금 민주당이 네. 그렇게 가고 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네. 부산에서 윤석열 심판 내가 당선되면 윤석열 탄핵 예.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분이 예. 두 분이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예, 예, 예. 한 분은 오전에 만났는데 예, 예. 우리 윤준호 후보님도 당선되면 윤석열 탄핵 발의에 예. 일부 몇 사람들 이미 선언한 분들과 예, 함께 하실 겁니까? 아, 예, 예. 그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부분이 우리가 지금 현 형태로 봤을 때 대통령으로 인정하기 참 부담스럽잖아요. 인성이나 그리고 뭐 경제, 그다음에 민생, 외교, 그다음에 여러 형태로 해가지고 이미 그 불통 정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정적으로 민생이 완전히 민심이 완전히 이반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우리 동지들하고 연대를 하여. 탄핵 발의에 제가 제일 먼저 서명을 하면서 민주 잃어버렸던 민주주의를 다시 재찾는데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현재 판세입니다. 예. 이제 저희가 방송을 다니다 보면 예. 판세가 좋은 지역은 많은 시청자들이 환호도 해주는데 예. 판세가 나쁜 지역은 예. 흥미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윤준호 후보가 탄핵을 발의하려면 예. 무조건 당선이 돼야 되잖아요. 예. 예. 현재 지금 서울은 물론이고 충청도 부산까지 판세가 바뀌고 있는 거 아시죠? 예. 부산의 18개 선거구에서 8개가 지금 우위에 있거나 박빙 거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그런 승리가 예상되는데 여기 해운대을 판세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판세는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박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두 개인데 저희들이 이제 2주 전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우리 당 지지율이 상대방 지지율보다 20% 내지 25% 이 지역에 뒤지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불경 지지율, 특히 부산 지지율이 3% 정도까지 지금 딱 근접대가 있거든요. 그럼 당 지지율이 제가 그때 그 당시 당 지지율보다 10% 정도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생각해보면 3% 플러스 10% 하면 넘치잖아요. 그 근거가 그 하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지금 조직 준비 정도가 주체적 역량이 제가 매일 아침에 4시부터 밤 10시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심이 이반됐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버튼 하나만 눌리니까 100명이 오셨거든요. 3일 전에 또 100명 왔고 이 정도면 충분히 저희들은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지금 윤준 후보가 치고 올라가서 그렇지. 이미 역전은 됐고 네. 승부는 가려졌다 이미 예, 예. 당선이 예. 확실하다고 얘기는 안 되지만 예.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의 소리 전략분석팀이 분석한 결과 김건희를 싫어하는 부산 시민들이
70에서 75%예요. 윤석열을 싫어하는 건 한 60% 정도 되는데 그래서 네. 누구를 공략해야 표가 많이 나올 거냐. 예, 그래서 제가 하셔봤어요 이거. 예,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때려줘야 시원할 거 아니요. 제가 김건희를 이거 들고 다니니까 자갈치 시장 등등 다녀봤는데 시비 거는 사람 한 명뿐이 없어요. 그리고 와서 악수하고 손은 들어주고 요 정도로 예, 김건희에 대한 어떤 이런 부산 시민들의 미움은 그게 다다랐다는 걸 제가 봤고 그래서 이거 제가 이걸 메고 이러고 다녔는데 예, 이번 선거에서 부산 그 시민들이 거의 70%가 원하는 최소한 과반 이상이 원하는 김건희의 특검. 특검 이후에 예, 저희는 내가 수염을 깎게 빨리 감옥으로 보내는 이런 일을 앞장서서 해주실 분이 바로 윤준호 후보라고 보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을 앞장서 발의해서 네. 통과시켜서 네. 윤석열의 거부권을 막고 네. 김건희를 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는 이런 보관 이 말씀 좀 해주시죠. 아 예. 왜냐하면 제가 그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번 잡아봤거든요. 예. 그 부산 광장에서 서면 광장에서 끌어오는 민중의 열기들을 잘 조직해가지고 아 대통령일지라도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때까지 행복하게 주어졌던 기초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건 대통령이라도 충분히 끌어냈다는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윤석열점이야. 식은 죽 먹기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윤준호가 제일 앞장서겠습니다. 우와! 예. 아, 지금 이게, 예, 이건 꼭 해 주셔야 돼요. 예, 예.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민생 경제가 폭망했잖아요. 그래서 1번, 민생 경제 회복. 2번, 민생 경제 폭망이라는 우리가 실려놓고 있는데, 부산에 특히 해운대 의뢰, 예, 예. 예, 민생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건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아, 예. 특히, 저, 부산, 또 제가 있는 곳이 해운대 을입니다. 재송, 반려, 반송. 여기 혹시나 서울의 소리 방송에 듣는 우리 그 유튜브 그 동지 여러분 중에 재송, 반려, 반송에 계신 분들은 귀를 쫑긋해가 좀 들어 주십시오. 그 부산이 사실은 노인과 바다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 희망은 일당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덕분에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후보로 다 됐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2030 그 뭡니까 국제공항의 건설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선에 윤준호가 동참할 거고 특히 해운대 을은 해운대 갑보다는 지역적으로 발전을 더 원하는 곳입니다. 그 경제의 핵심이 뭐냐면 센텀 2단지의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야 됩니다. 그 일을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할 수 있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해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나는 30년 동안에 저 국민의힘 많은 국회의원들이 한다 뻥카를 얼마나 날렸습니까? 그럼 저는 2년 만에 그린벨트를 조건부 해제한 사람이 누굽니까? 윤준호 아닙니까? 맞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저기 아까 몰랐는데 이 윤준호 후보는 과거 경력에서 국회의원을 이미 했고 네. 이 지역에서 당선된 거 맞아요? 맞습니다. 예. 네, 제가 아까 해운대 갑에 갔더니 한 번도 민주당이 든 일이 없다는데 이 지역은 있죠. 네, 민주당이 당선된 지역이다. 예. 그래서 이번에 더 자신을 갖고 맞습니다. 예. 네, 해운대 지역에 이 어려운 민생 경제를 살릴 걸 지금 약속하신 겁니까? 당연하죠. 이게 왜냐하면은 왜 그 박근혜라든지 윤석열이라든지 김건희를 미워하고 이 친구들이 정상적인 시스템을 작동 안 됐을 때 민주주의자를 강하게 지금 어필하고 있고 그 죄송합니다. 그 영역을 뛰어넘어가지고 지금 이제 탄핵 발의까지 하겠냐면 다 우리 민생 경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는 것이 지금 며칠 전에 사과 가보니까 뭐 3천 원 하는 것이 6천 원 하더라고. 즉 만 원. 아 우리가 사는 반송에는 6천 원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어제 바로 취재를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지금 고물가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뻣뻣하면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 좋은 차 안 갑니다.
뻗어가면 저거 마누라 데려가가지고 뭘 한지 모르고 그 쇼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거 뭐 해야 될 건가 안 해야 될 건가 모르고 이런 걸 또 욕하려고 하냐. 이런 정상적인 플레이를 하지 않으니까 그 많은 고통도 이렇게 경제가 돌아가고 있으면 몸을 보여야 되고 민생에 실질적 도움 줄 수 있는 그 우리가 삶의 근거들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활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제가 심혈 기울여 한다면은 우리가 민생 경제를 해운대 중심으로 부산 중심으로 다시 재편성할 수 있다. 그 부분에 윤준호가 가장 앞장서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과값이 왜 비싼지 아세요? 윤석열 김건희는 사과를 몰라. 아직 사과 한 번도 안 했잖아. 이태원 참사도 사과 안 하고.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가 사과를 모르기 때문에 사과가 비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네, 시간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해운대 을 지역 유권자들을 향해서 일장 연설 한 3분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이번 선거의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기울어진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자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지금 엉망진창이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다. 잘하면 표 찍어주고 엉망진창 만들고 모든 잣대는 공정에 이제 지 좋아하는 공정 아니었습니까? 그 공정은 왜 자기한테 안 합니까? 자기 마누라한테 왜 안 들이댑니까? 맞습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잘하면 해주고 안 주면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윤석열을 자른 것이 제 1번 목적입니다. 맞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시원시원하십니다. 두 번째, 제가 왜 놓겠습니까? 재송 반여 반송은 눈물입니다. 재송 반송 반영은 우리 대한민국하고 똑같아요. 너무 어려운 부분, 분들이 여기 모여 살고 있는 곳입니다. 잘 사는 곳하고 너무 다른 거요. 그 노무현 대통령의 눈물이 생각납니다. 제가 30년 동안에 그래도 사업회가 그래도 다른 분보다 조금 더 경제적 여유가 있지만 내가 왜 다른데 수도권에 국회의원하려고 안 갔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지역에 민주주의에서 그분들과 같이 삶을 영위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방송을 듣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저 윤준호의 따뜻한 눈물을 이 재송 반송 반여 이 주민들의 눈물의 생각하고 같이 좀 닦아주십시오. 우리도 한번 사람답게 한번 살아봅시다. 희망을 같이 만드는데 우리 재송 반송 반여 주민들의 희망이 저의 꼭 국회의원 되어야 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찬성하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저들보다 딱 잘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저들은 이해관계입니다. 내 태어나면 뭐 해줄게 해줬고 뭐 뒤에서 뒷돈 받아가지고 우주 이렇게 정서 철학들이 가지만 우리는 백선생처럼 순결하지 않습니까? 착합니다. 착하다 보니까 조금 실수들이 그렇게 저들은 가대포장해가지고 와 현미경으로 들이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수한 우리 민주당을 의외보기 생각하고 우리도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많이 참여를 했고 다음에는 그 똑같은 실수를 안 하려고 제가 제일 먼저 4년 동안에 하루에 100통씩 전화하고 제가 2022년 12월부터 매일매일 그쪽 각 새벽에 피켓 들고 아침 인사하면서 참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단 한 번이라도 저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이 민주당이 역사에서 실력 있는 정당 그리고 국민을 정말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능력 있는 정당으로 다음에 절대 보수주의자들한테 정권을 뺏기지 않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정당이 될 테니까 윤준호의 눈물을 꼭 좀 닦아주시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희망찬 해운대를 같이 만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 동의하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무현의 눈물.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인연이 좀 깊은 거 아시는 분? 예. 예.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제가 분신을 내서 온몸에 화상이 있는 상태. 분신을 치료하셨습니다. 예, 이곳이 바로 노무현의 눈물이 서려 있는 곳인데 이번 선거에서 윤준호의 눈물이 이곳에 흘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당선을 위해서 1번을 찍으라고 거리 곳곳에서 현대 유권자들한테 목청 높게 함께 외쳐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